그러니까 홍진호 씨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입이 대빨 나왔거든요. 코이는 네. 데까지 나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안 그러거든요. 네. 괜찮아요? 어 전혀 상관없고요. 어, 두 분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당황했네. 두 분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송 MBN 사랑해. 아니 저 노민호 씨는 어때요 지금 기분이? 저요? 아 기노야. 아까 처음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도 가장 반갑게 어 민호야 이렇게 해주셔서 되게 긴장감이 많이 풀렸고. 본인이 처음일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어 갑자기 네? 또 본인이 네. 처음일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어 갑자기 네? 또 화를 냈어요. 화나 언니 등장했죠. 우리 화원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는 많아서 부러워서 그래. 아 제가 봤을 때 노민도 찍었다. 저희도 알겠네요. 저희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벌떡하는 거 같은데. 항상 저의 사랑을 망쳐놓으려고. 약간 유리 씨는 마음을 잘 못 숨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노민호 씨는 어떤 분이 이상형에 저요? 있어요. 예. 저는 밥 잘 먹고요. 네. 아, 또 듣기로는 봄에 태어난 여자를 좋아한다. 아, 네. 어머, 어머.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왜? 그냥 같이 벚꽃 이렇게 보러 가고. 네.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뭔가 좀 감성적이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뭔가 집에 있을 것 같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할 것 같고. 봄에 태어난 사람은. 봄에 태어난 분이 있나요? 3월은 좀 괜찮나요? 3월 봄에 커트라인이네요. 커트라인이네요. 예? 2월? 2월? 2월은 약간 한여름이요. 7월 한여름. 7월 한여름이죠. 유민 유민? 8월이요. 8월은 너무 더워요. 자, 서유리 씨? 2월이요. 2월은 추워요. 그래요. 아무튼 그런 유형의 여자분들 좋아하는 노민우 씨인데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했을지 보겠습니다. 자, 보죠. 저는 유머러스한 사람 좋아해요. 장도연이네. 여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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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어디 감히 노민우 씨가 저를 하늘이라고. 아, 저 집에서 화장실 들어올 줄 몰랐죠. 어머 어머 세상에. 전산 오류가 아니죠. 아니 근데 장도연 씨를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통통하고 뭐 밥 잘 먹고 그러게요, 이상형하고 좀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TV에서 뵀는데 네. 이렇게 막 웃기시는 게 네. 그런 거 너무 그게 섹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아 그게 섹시해 보여요? 그걸 너무 좋게 봐. 아니 너무 너무 섹시하고 좋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살짝. 어 한 번만. 한 번만. 한번 살짝만 한 번. 예. One, two, three. 아 정말 이게 뭐야? One, two, three, four. 처음 본 남자한테 고관절 튕기고 싶지 않거든요. 화살표에 대한 화답입니다. 화살표에 대한 화답. 3, 2, 1.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세게 하는 거야. 노민호 씨, 만족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장도연 씨. 이상형이 어때요? 외형으로만 따지면 원숭이상을 네. 많이 좋아해요. 원숭이상. 네. 아, 약간 MC몽이라든지. 약간 코니안씨. 뭐 여기 인중이 좀 짙고 그러신 분 좋아하는데. 근데 제 이 남자분들 중에서 원숭이상이 네. 박재민씨. 박재민씨 있고 전형적인. 네네네. 그리고 홍진우씨 약간 일본 원숭이. 맞아요. 아, 약간 리포터. 온천 땅에.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두 분 중에는 있나요? 글쎄 오늘은 노민우 씨가 가장 원숭이상에 가깝지 않을까? 아, 근데 잘 맞네요. 바둑도 잘생긴 원숭이. 그래요. 과연.